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뜨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시험장에서 출발하니까 기어 미리 넣지 마시고,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와이퍼도 켜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기어 넣고, 한 번 더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이때 다시 좌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안 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못 켜면 감점 먹으니까. 자, 우측에 지나가는 차 주의하면서, 자, 1차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적색 점비니까 일시 정지. 자, 중립 안 넣으셔도 돼요.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진행. 항색 점멸이면 진행해야 되는데 적색 점멸은 무지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 끝 차로 들어가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이때 차서 못 나가면 멈춰 중립 넣으셔도 돼요. 자, 깜빡이 끄고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자, 횡단보도 사람 없죠. 보행자 없으면 진행 가능. 오른쪽 끝 차로로 진행.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시고 30m 진행됐으면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끄시고 다시 깜빡이. 500m 좌회전. 자, 30m 충분히 왔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이제 깜빡이 끄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안전지대에 피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속도 줄이시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다시 켜는 이유는 예, 좌회전 깜빡이 열립니다. 진로 변경 한번, 좌회전 한번. 자, 멈추면 중립. 네, 넣으시고. 자, 신호등 잘 보고 계시고요. 예. 자,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좌회전 신호. 자, 왼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 깜빡이 켜셔야 돼요. 자,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오른쪽 보고, 네,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오른쪽 보시고, 자, 깜빡이 끄시고. 직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측 화살표 직진. 그래서 우측 깜빡이 안 켜도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 들어오면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네, 깜빡이 끄시고. 아, 여기 왼쪽으로 옮길 필요 없네요. 예, B코스는 옮기지 않고 그냥 우측 그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어차피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왼쪽은 좌회전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인데 예, 3차로는 불법 주차 있으니까 예, 2차로 쭉 가다가 우회전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1차로로 안 옮기셔도 됩니다. 옮기셨다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2차로로 진로 변경하십시오. 기어 넣고 출발. 자, 미리 예, 깜빡이를 교차로 지나면서 킬 겁니다. 자, 여기선 진로 변경하면 안 되고요. 점선까지 가서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길을 웬만하면 암기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비, 최전기에서 내비 멘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듣고 가기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B코스는 이게 시장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날에 시험 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막 건너요. 그때마다 다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격되기 쉬워요. 그래서 장날에 시험 보시면 실격될 확률이 너무 크다라는 거. 왜, 보행자가 건너는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데 뒷차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겠죠. 거의 빵빵 되니까. 그래서 장날은 피하십시오. 이 광양시장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5일장에 걸리시면 어렵습니다. 시험 날짜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날에는 300m 우회전.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 자, 우측 안전하기는 오토바이 없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150. 자, 왼쪽 안전하긴 하고. 자, 불빛 중차 있네.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어때? 30m 주행 못해요. 네,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생활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정지할 필요도 없고 40km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에 꼭 신호등 항상 점멸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몇 킬로에 실격되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몇 킬로 실격되는지. 40km까지는 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걷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장날이라. 자, 다 건넜으면 출발. 자, 300m 우측 방향. 저는 40으로 진행합니다. 자, 브레이크 바로 안 지고 건드리는 사람 있는지. 네, 없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장날에는 시험 보지 마세요. 실격될 확률이 커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자, 오른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핸드폰 살아먹고 다시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야 될 겁니다. 하고 예, 확인하시고. 자, 왼쪽에 차 오는지 보시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끄시고. 직진으로 가는 회전교 차로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아니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차로를 타셔야 돼요. 안쪽 차로. 네. 자, 이렇게 장날에는 많이 건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보행자 보호위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갑자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미리 보고 멈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니까 장날은 피하시고. 또 여기 규정이 뭐 이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무단횡단하고 이러니까 뭐 아무튼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다 사람하고 차가 서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되니까 다 건널 때까지. 그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시험 보시는 거를 저는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 뭐 지금 차가 계속 진행하고 반대쪽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무조건 멈춰가지고. 네? 네? 자, 이렇게 건네는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택시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죠? 이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다고. 자, 회전교차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래서 여기 까다로우니까 장날은 어떻게 한다? 시험을 피하십시오. 옮기십시오. 예. 전 추천 안 합니다. 저도 실격되겠어요 여기서는. 자,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니까 회전하는 차 주의하시고. 자, 진행합니다. 자, 이제 바깥쪽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안전 확인하고. 네,
왔다가 다시 우측 밝히고 오른쪽 보시고 돌려주고요. 자, 끄시고 중립. 자, 기어 놓고. 자, 저기는 우회전이 아니라 우측 하살표를 주네요. 이거 우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냥 직진 같은 우회전이라 이게 하살표를 주잖아요, 그죠? 그럼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우회전이 아니거든요. 깜빡이를 안 켜도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 모르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예, 확인하십시오. 우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자, 여기는 60km 구간, 지속도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나올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2년 전에 올린 광역면허 시험장 공단에서 올려준 영상이랑 도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좀 혼돈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중립. 자, 신호 바뀌었죠. 차들이 안 가네요. 가는 거 보고 기어 넣어야 됩니다. 기어 넣고 이제 출발. 자, 왼쪽으로 진로변경 할 거니까 1차로 탈 거니까 미리 깜빡이 켜시고요. 여기서 옮기시면 안 돼요. 미리 깜빡이만 켠 겁니다. 점선에서 왼쪽 보고 진로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70 나오면 실격이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진로변경 미리 할 거니까. 자, 왼쪽 보고, 왼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 자, 교차로 좁기 때문에 정선 뒤에서 기다릴게요. 횡단보도 밟고 있으면 안 되니까 멈추면 중립. 자, 전방 멀리 보시고. 자, 전방에 저 검은 차만 가면 갈 수 있겠죠? 기어를 넣고 좀 앞으로 당깁니다. 이럴 때 살짝 당기고 가고 나면 이제 돌면 되겠죠. 자, 항색 전면이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전방에 차 오는 거 보시고. 자, 왼쪽 1차로로 들어가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켜고 안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네,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